안녕하세요, 바이럴리입니다. 저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고 지금 받은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. 판막 수술을 받고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을 회복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우선은 제가 뭐 이런 스쿼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아무런 무리 없이 할 수 있고요. 또 걷기, 걷는 것도 거의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뛰는 것도 괜찮고, 집이 4층인데 계속 저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계단 오르기나 이런 것도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스쿼트의 경우에는 이제 뭐 무게를 치거나 막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, 근데 뭐 제가 가방을 메고 백팩을 메고 오면 뭐 한 10kg 막 그 이상 되는 거를 이제 메고 올 때도 있거든요. 그때도 이제 계단으로 올라와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리가 크게 없으니까 그 정도? 좀 무겁지 않은 거는 괜찮다. 근데 너무 무거운 거는 아마 상체에 무리가 되니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, 자전거도 꾸준히 타주고 있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체 운동에는 뭐 거의 예전이나 수술 전이나 후나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회복이 그냥 똑같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집에 이제 철봉이 있는데 한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철봉을 하려고 하면은 수술했던 이 갈비뼈 부분이 엄청 뻐근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잘 못했었어요. 근데 요즘은 네, 이렇게 해도 별다른 무리가 안 느껴져요, 크게. 네, 그래서 턱걸이는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고, 그 밖에 뭐 이제 들고 이런 것도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집에 사는 생수인데 이게 이제 2리터짜리 6개니까 12kg 되겠죠? 이런 것도 뭐 이제 이렇게 들고 해도 제 이제 여기 이제 가슴 쪽에 무리가 가는 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안 느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런 무리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다만 제가 이제 푸시업을 한번 해볼게요. 푸시업은 직접적으로 가슴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슴에 자극이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. 제가 수술을 또 이제 가슴 쪽으로 한 거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푸시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푸시업을 한 두 개 정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아무래도 가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거다 보니까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푸시업은 안 하고 있고, 네,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만약에 삼두를 단련하고 싶다, 그럼 저는 이제 집에 이런 밴드를 사놔가지고 뭐 밴드로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삼두만 단련을 할 수도 있고, 뭐 이걸로 뭐 다른 뭐 이두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면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운동 능력의 회복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어떤 하나의 예시 참고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. 제 지금 나이가 저는 30대 중반이고 수술 이전에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제가 꾸준히 하거나 막 헬스를 하고 막 이런 타입은 아니었어요. 그냥 이제 시간 날 때 맨몸 운동을 한 번씩 하거나 그냥 한 번씩 뭐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, 예, 그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 이전에.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만큼 회복을 한 것 같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몸 상태, 운동할 수 있는,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이만 바이럴이었습니다.